이름 들어드는 바피드 박팻 XL이라는 만능 트럭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보시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큰 픽업 트럭이에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굉장히 투박해요. 여기 철판으로다가 앞부분을 그냥 전부 다 덮었는데 뭔가 미식 축구 선수들이 쓰는 헬멧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라이트를 보시면은 네모나게 두 줄이에요. 하나 둘. 이쪽에 V10 써져 있고 그리고 번호판이 가려져 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 이거? 옆에서 보시면은 차체가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야 도대체? 이 휠베이스 사이에 웬만한 경차한테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경차한테 출발해주세요. 오라이 오라이. 보시면은 휠베이스 사이에 진짜로 경차한대가 들어가요. 휠 크기도 엄청 차이나고 V10 밥캣 슈퍼 4x4 사륜구동이란 뜻이죠. 이건 뒤쪽에 적재공간 보시면은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완전히 뒤에서 본 모양 텔램프가 일자고요. 여기 밑에 견인고리까지 달려있어요. 자 그렇다면 시민차 중에 트레일러 끌고 다니는 애들 잠시만요. 이런 애들 일단 잡아. 그리고 탑트 가시고 H를 누르면은 이게 빠집니다. 그리고 밥캣을 이용해서 짐을 훔쳐갈 수가 있다. 찰칵 됐습니다. 이 견인고리라는 게 GT밥에서 굉장히 재밌는 요소입니다. 전 차주분이 뭐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공사 장비 같은 것들이 들어있군요. 아니 눈앞에 견인차가 보이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 차도 연결해볼게요. 뒤쪽으로 당긴 다음에 컨트롤 내려요. 쉬프트 올려. 그러면 차가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피드 바켓이 있다면 스토리 모드에서 기차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차량의 내부를 볼게요. 이동수단 모듈 기대가 그렇지. 앞쪽에 엔진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활기통이잖아 이거. 아니 여기는 분명히 V10이라고 써져있는데 얘는 V10 엔진이 아니에요. 이런 엔진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적재함이 이렇게 열리고 내부 문짝만 봐도 일단 별로예요. 내부 디테일이 굉장히 심플해요. 네모난 송풍구에다가 아날로그 계기판. 일단 타보겠습니다. 탑승하시면 이런 느낌. 차체가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눈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 시야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따라서 항상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런 차들은 사륜구동이에요. 보시면은 후륜구동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가 많이 굼뜨네요. 차가 많이 무거운가봐요. 보시면은 40km 돌파 50km 돌파 그냥 일반 가정용 차량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속도가 137km까지 올라가네요. 마일로 보시면 80마일. 이번엔 핸들링 볼게요. 오른쪽 어우 차체가 길고 굉장히 둔하네요. 여기서 왼쪽으로 선에 가기 좋지가 않아요. 뭔가 답답한 느낌. 여러분들 이 뒤에 적재공간에다가 자전거나 바이크를 올릴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먼저 자전거 올라갈게요. 출발. 오케이 넘었어. 내려. 이런 식으로 자전거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이번엔 제가 바이크로 올려볼게요. 바티 801 올라가자. 오 마이 갓 나이샷 성공. 내려. 자 이런 식으로 바이크도 올릴 수가 있고 놀러 갈 때 정말 좋습니다. 이게 사람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탈 수 있어요. 2명. 근데 적재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한 10명은 다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렁크에다가 최대 몇 명까지 탈 수 있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반가워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번에 많이 태우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셋 넷 다섯. 아이고 여러분들 근데 안전을 위해서 너무 많이 태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한 4명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뉴스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그다음에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자 그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서프 블루, 그리고 2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서스펜션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그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중에서 골라드리겠습니다. 밀스펙 스틸리 타이어, 개조용 타이어 장착하지 않을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이 차량이 뒤쪽에 덮개가 있는 버전도 있다고 하는데 아 이거네요. 맞아. 뒤쪽에 덮개 있는 버전. 이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근데 위쪽에 덮개가 생겨버리면은 여기 뒤에 있는 수납 공간을 못 쓰거든요. 이걸 뭐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가 신호탄을 던져. 들어가긴 하네요. 여기 안으로 LCD 패키지 들어갑니다. 최로가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차가 방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봤어요. 여기 뒤쪽에다가 가스를 던지면은 소독차를 재현할 수가 있다. 보시면은 소독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따라오는군요. 얘들아 뛰지 말고 그냥 뒤타렴. 뒤타. 지금 모기가 엄청나게 많은 창고를 발견했어요. 아니 이런 세상에 이거는 내가 나서야겠구만. 자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여기는 모기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고요. 한 번 더 골고루 착착착 골고루 착착착. 아이고 좋습니다. 방역 작업 완료 됐어요. 다음에는 주행 성능을 다시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여전히 느립니다. 스타트가 좋지가 않아요. 60km 돌파 70km 돌파. 그래도 개조하기 전보다 확실히 빨라지긴 했어요. 엄청 빠른 건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150km 돌파 마일로 보면 대략 한 100마일 정도. 보통 다용도 차량들 같은 경우는 어디든 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앞에 논밭이 있는데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보시면 높은 서스가 안정적인 주행 질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차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다음에는 제가 오프로드 성능 볼게요. 얘가 차체가 길고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오프로드가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나름 올라오는데 이 정도 언덕에서 힘들어요. 여기는 이제 올라갈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차를 타고서 물을 건너볼게요. 뒤쪽에는 돼지 4마리를 안전하게 저기까지 이송을 해야 돼요. 안전하게
아직 침수가 안 됐습니다. 아직 마이샷 성공. 돼지 가족은 무사히 집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효과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쓸 데가 많아요. 하지만 돈 주고 사기는 아까워요. 시민차를 뺏어서 한 번쯤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